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이수현입니다. 자, 이 추억의 화면 보이시나요? 레벨 74에 크리스탈 131개, 돈 32만 9천원 있던 시절. 자, 무슨 영상일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추억의 영상 과연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 자, 화면에 잠깐 김영수라고 보였죠? 산소기가 1등이었고 제가 이때 2등이었는데, 자, 바로 여러분들 추억의 외공홍 조합이에요. 네, 제가 전국 2등 했던 조합. 그 다음 또 아프리카 추천 동영상에서도 떴던 동영상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작권 때문에 소리를 껐어요. 여러분들 소리를 끄고 저랑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와, 추억이네요 여러분들. 와, 이때 나름 또 자막, 나름 자막이라고 왼쪽 하단에 이렇게 넣었네. 나름 자막이라고 왼쪽 하단에 이렇게 넣었어 내가. 자, 외공 홍조합 진짜 추억이에요. 자, 그리고 부스트 여러분들 보시면 이 세 번째 칸에 비어있잖아요. 아이템 연장 부스트를 안 샀어요. 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지옥 구간에서 막 화살, 불화살 구간이 엄청 나오잖아요. 옛날 원시림에서, 뭐 요즘도 그러지만 그 옛날 원시림에서 불화살에 그 자석도 섞여있어요. 그 자석 때문에 공주회장 신구 물약을 몇 개 못 먹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산 거야. 일부러 안 산 거야. 공주회장 신구 물약 몇 개라도 더 먹으려고. 어우, 진짜 추억이네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한 판 막 진짜 롤 한 판 시간만큼 했었는데, 막 쿠키런 한 판에 막 2, 30분 정도 걸렸었는데 오래 달렸으면. 아, 맞아, 옛날에 보탐 이렇게 날라댕겼었지. 이게 여러분들 3년 전 영상이에요. 3년 조금 넘었어요. 제가 갓 21살 됐을 때, 20살에서 21살 됐을 때. 지금은 제가 늙었죠. 24시죠 저녁하면 25시고 아유씨. 여러분들 맞다, 저 이제 딱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아, 9개월이래. 9개월을 했어요. 아우, 큰일 날 소리 하네. 이제 여러분들 전역까지 1년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유, 9개월이 9년 같다 진짜. 자, 그래도 여러분 제가 자주자주 나와서 이렇게 영상 찍고 방송도 찍죠? 아, 맞아, 옛날 지옥 이랬었는데. 아우, 또 추억이다 진짜. 계속 장애물 뿌시고, 장애물 뿌시고. 이때가 장애물 웨어울프로 하나 뿌시면 3만 점이었고, 홍고추로 하나 뿌시면 아마 5만 점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보물은 제가 커피 드링크랑 마그네틱이랑 그다음 칵테일 대성공을 꼈었죠. 네, 전부 다 대성공을 꼈었죠. 이때 그리고 막 레벨 보너스도 진짜 중요했었는데, 만렙이 이때 이 당시에 80만렙이었나 그랬었는데 제가 74였거든요? 그런데도 전국 2등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80렙을 찍었더라면. 전국 1등 이 당시에 점수가 몇 점이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점수 진짜 높았어요 이때. 거의 현이수연이 전성기였죠? 2015년 한 2월, 1, 2월 이때가 제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시청자 수도 엄청 많았고, 아프리카에서. 초반 부분 여러분들 지루하신 분들은 뒷부분 그 지옥 보셔도 됩니다. 넘기기 하셔가지고. 예, 넘기기 하셔서 뒷부분 지옥 보셔도 돼요. 옛날 영상이다 보니까 화질이 확실히 좀 안 좋네요. 예, 3년이 넘은 영상이에요 이게. 이 당시엔 제가 또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했었고, 요즘처럼 이렇게 방송이 더 발달되지도 않았고, 이때가 이땐 제가 캠방송, 캠을 어떻게 키는지도 몰랐었어요. 야, 원숭이 소굴이네 어느덧. 이건 진짜 지옥이 진짠데. 지옥 막 초대박 기억나시나요? 초대박이었나? 이름 뭐였지? 그 물약 큰 거 두 개 나오잖아요. 이따가 가서 봐야겠다.
지옥 구간에서. 체력 여러분들 차는 거 봐봐요. 살벌해요. 체력 달지도 않아 심지어. 어 이때 그립네요 여러분들. 진짜 체력이 달지가 않네. 이때 뭐 바다 요정 이런 것도 없었지. 그냥 한 대 박으면 끝이었지. 그리고 이 당시에 요정, 요정이 엄청 진짜 중요했죠. 자력이 막 더 극대화됐고 방어막도 1회 생성이고. 아 이때 좀 아까웠는데 물약 하나 놓쳤을 때 진짜. 어 저 물약 진짜. 아... 다시 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했죠. 야 별폭죽 먹는 거 봐라 살벌하다. 위치 다 외워갖고. 저 물약을 먹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점수가 아마 더 높아졌겠지? 와 외공홍 제가 3억 2천만 점인가? 그렇게 전국 1등을 했을까? 아, 전국 2등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외공홍 말고 외공키, 외공키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그때 전국 2등을 했어요. 외공키 영상도 제가 다음에 올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올려달라고 하면 제가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외공키 영상. 근데 화질이 좀 많이 안 좋아. 외공키에도 그리고 또 썰이 있지. 제가 외공키 때는 그때는 그때도 전국을 2등을 전국 2등을 했는데 그때 1등이 2억 6천만 점이었고 제가 2억 5,900만 점으로 전국 2등 했어요. 100만 점 차이로. 근데 여러분들 1등은 보물이 올 대성공이었고 저는 하나 일반 성공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올 대성공을 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1등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제이지님이라고 진짜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이지 형이라고. 그 형은 지금 뭐하고 살라나? 반응 좋으면 제가 외공키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올릴 컨텐츠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옛날 영상 하나하나씩 풀라고 생각해요 지금. 반응 좋으면 많이 올릴게요 옛날 영상들. 별의별 영상들이 다 있더라고 옛날 컴퓨터 보니까 뒤져보니까. 어느덧 벌써 지옥 거의 다 와가네요. 예. 여기 그리고 지옥 들어가기 전에 그 별폭죽 구간 하나 있거든요? 거기 좀 뭔가 판정 약간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거기.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날라고 하는데 막 장애물 최대한 부셔주고 웨얼프로. 와 옛날 원시림 진짜 재밌었는데. 옛날 쿠키런이 재밌었어 진짜. 이맘때까지 진짜 재밌었어 쿠키런. 인기도 나쁘지도 않았고. 맞아 여기 이 부분 제가 방금 변신한 채로 다행히 넘어갔는데 이 부분. 자 지옥 들어왔네요. 지옥 들어왔는데 체력 봐봐요 여러분들. 체력이 미쳤어요. 외공홍 커마크 조합.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 맞아 이랬었지 지옥. 자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을 이때 몇 바퀴 돌았더라? 이때 여러분들 저 컨트롤 진짜 개 오졌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러지만 진짜예요. 정말 개 오졌어요 이때 저. 이때 진짜 갓현이야 이때야말로. 지금 현이 수현이는 이때에 비하면 잽도 안 되죠.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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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 2단. 맞아, 기억난다. 여기 기억나시나요? 추억의 이 구간? 짠, 짠. 자, 이제 여기, 이 구간,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저 자석 때문에 공주의 장신구가 물약을 안 뱉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아이템 연장을 안 산 거예요. 아이템 연장 사면 자석 그것도 길어지니까. 물약 안 뱉네, 여기서. 뱉어야 되는데. 와, 점수 진짜 쭉쭉 올라간다. 초대박인가요? 여기가? 여기일 거야, 아마. 이 근처. 초대박 맞죠? 피 차는 거 봐봐. 피 개 많이 차죠. 아. 자, 그 다음 또 어려운 구간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곧 나올 거예요. 여기. 여기야, 여기. 내 기억으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려웠어, 옛날에.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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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지렸죠? 와, 여러분들! 제 손이 기억하고 있어요. 3년이 넘었는데. 개 추억이다. 이때 제가 기억합니다. 이때 뭐하고 있었냐면 제가 이때 새벽이었어요. 이때가 여러분들. 이때 새벽이었고 아 이때가 언제였지? 몇 시? 정확히 12시에서 1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새벽 이때 아프리카 방송하고 있었는데 이때 방송 한창 열심히 하던 때였어요. 이때가. 그리고 그때 뭐 먹었는지도 알아. T.O.P. 캔커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스위트 아메리카노 초록색깔 그거 마시면서 방송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예. 이때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정말. 와.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제가 닥쳐줄까요? 조용히 감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어요? 자, 자. 와. 여기 그리고 낙사 조심하셔야 돼요. 저 구간. 옛날에 낙사 저기서 저 진짜 많이 했어요. 아, 닥칠게요. 예. 조금만 입 닥치고 있을게요. 자, 재밌게 감상하십시오. 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네.
4대박 한 번 더! 어 깜짝이야. 어 내가 소리 질러가지고 방금 화면 조금 깨진 것 같은데. 아 놀랬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때 컨트롤 저 어때요? 자 이 구간 또 잘 봐요. 타타타타토토토토 이렇게 소리 내면서 넘으면 더 잘 됐었어요 옛날에. 잠깐 이때 소리 한번 켜볼까요? 오리날 다키고 있었네. 어 이거 저작권 걸려서 안 돼요. 꺼야 돼요. 여기도 어려웠어. 와, 저 컨트롤 지린다 진짜. 저 보탑 한번 더 들어가지고 폭주 위치 다 외웠어요. 잘 봐요. 쳐. 나 이때 진짜 개잘했구나. 어 여러분들 자화자찬해서 정말 죄송해요 진짜. 근데 이때 진짜 가티언이가 맞았네. 아 진짜 개잘했는데 이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 선달 거의 끝나가네요 여러분들. 근데 얘가 웨어울프가 약간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을 갖고 있어요. 진짜 개끈질겨요.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안 죽어. 잘 봐요. 지금이 1억 여러분들 1억 지금이 자 3천만 점이잖아요. 저피로 여러분들 얼마 뽑는지 잘 봐요. 1억 3천에서 진짜 이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 자 여기서 세레나데 한번 터져주고 생존력 지려버립니다. 여기서 물량 한번 더. 자 이제 이게 마지막 변신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물량이 한번 더 나올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 맞아 부활이 남았구나 카페. 맞아! 아! 칵테일 부활 있었지! 와 씨. 얼마를 뽑는 거야? 1억 3천에서? 저피로. 그리고 웨어울프는 여러분들 그... 피가 적을수록 변신 빨리 하는 거 아시죠? 피가 적을수록. 맞아 칵테일 부활이 있었구나. 지린다 컨트롤. 어우 중.. 뭐야 렉. 어우 확실히 옛날 영상이다 보니까 중간에 오류가 많네요 여러분들. 계속 좀 끊기네요 한 번씩.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옛날 영상이어서 이런 건 양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보기가 조금 불편해 옛날 영상이니까. 진짜 점수 끝까지 빨아먹는 거 봐라. 여기서 설명 변신 한 번 더 하니? 와. 와. 1억 5,200 뽑았네요, 선달. 좀 이따 한번 반응 한번 볼까요? 드릴게요. 1억 5,200 찍었는데요. 추천 받고 있네. 추천 받고 있네. 와. 야 이때 새벽인데 시청자 150명이면 엄청 많았다 아프리카에서 진짜. 감사합니다. 수연이랑 동갑님께서 팬가입 감사합니다. 친구야 고마워. 와 이때 반응 이랬구나. 예, 쭈쭈바는 안 써요. 이때 잠깐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
말이 안 나오네 이때. 이때 제가 아마 브금을 틀었을 거예요. 브금을 틀었는데 이거 아마 유튜브 저작권에서 아마 잘랐을 거예요. 브금. 브금 틀었었는데. 보탐 좋아요? 보탐 좋아요. 보탐 좋아요. 아, 동갑이 진짜 고맙다. 자, 이제 홍고추네요, 여러분들. 홍고추도 또 장난 아니죠. 진짜. 우리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자, 벌써 지옥 지금 세 바퀴째네요? 지옥 세 바퀴째. 여기도 초대박이 있겠지? 내 기억으로 아마 세 바퀴째인가? 네 바퀴, 세 바퀴째까지 아마 초대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바퀴째는 없었던 것 같고. 주먹으로 오지게 때리죠. 장애물 파괴 점수 5만 점으로 기억해요. 진짜 한 판 엄청 오래 간다. 거의 롤 한 판인데? 아니 농담이 아니라? 이거 영상 한 30분 될 것 같은데요? 아... 자, 일부러 자석 피해줬죠 이때. 여러분들 제가 센스로 물약 하나 딱 먹고 이제 자석 먹어주고 치어리더 떴고. 초대박! 와, 피 차는 거 봐봐, 세레나데까지. 와우. 어우, 또! 아, 이게. 이게 렉이 엄청 걸리네, 옛날 영상이니까. 하.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옛날 영상이니까. 보탐을 몇 번 가는 거야, 한 판에? 지금 몇 번째인가요, 이거 보탐? 개 많이 간 것 같은데? 한 5-6번 간 것 같은데, 보탐? 보탐도 진짜 많이 들어가네. 이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 또 노래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네. 홍고추는 그리고 여러분 부활 한 번 더 있어요? 5분 브레이크에서도 홍고추 있나? 5분에서는 홍고추 없지? 있나? 기억이 안 나네. 5분에서는 아마 없겠지? 어, 없을 거야. 어. 장애물 최대한 많이 부숴주고 물약 먹으면서. 자, 2등의 신수현 점수 보이죠 여러분들? 저거 제 점수예요 원래. 원래 제 점수인데 저거 넘었어요.
어, 또렉. 아. 자, 1등 김영수. 산속이. 여기 보이죠, 오른쪽에. 자, 과연 산속이 점수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결과를 압니다.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막변이죠? 헛! 쳐! 예스! 넘었다. 이랬었습니다. 와. 별빛이 내린다. 부금 이런 거 틀었었네. 요즘은 이런 거 안 틀죠. 이런 거 틀죠, 요즘은.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자, 옛날 추억의 영상이었는데 저랑 같이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중간중간에 끊긴 거는 옛날 영상이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 또 옛날 또 추억의 영상 많이 보고 싶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